그러니까 네. 거기다 60에다가 하여튼 한 65세까지 지냈습니다. 65세 지나면 이제 인생을 마감할 준비해야 돼. 65세 지나면요? 한갑 지나면 마감할 준비해야 돼. 저는 그 원래 75세까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원래는 굉장히 그 자전거도 막이 백두대간하고 막 엄청 힘이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한 3, 4년 그 공부하고 유튜브 그러니까 동양철학 쪽으로 공부하고 유튜브 찍고 하다 보니까 맨날 밤 12시까지 1시까지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아, 이 체력이 이렇게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겠다. 그래서 밖에, 아니, 그 전에 우리 주업이 뭐 어떤 직장이? 아, 그전엔 제가 이제 법을 전공해 가지고 법무부라든가 금융감독원에 있다가 이제 그 사이버대에서 법을 가르치다가 이제 동양철학 아, 그렇죠. 사주명리 풍수 있잖아요. 이걸 원광대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그리고 나 이제 말년에는 이런 공부하면서 좀 소일거리 공부도 하고 소일거리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원래 제가 사찰을 사가지고 그 개인 사찰들 있잖아요. 안 돼요? 운영을 해본 적안 돼. 아, 그 제가 이제 계룡산에 한달 있다가 내려오는데 어떤 스님이 누구죠? 신륵사가 아니라 그 저리 그 저기 그 신원사. 신원사 민비 그 근데 그 뒤에 있는 암자인데 모셔다 준 적이 있거든요. 그러면서 저보고 전생에 제가 고승이었대요. 그러면서 저 부처 저기 불교 하나도 모릅니다. 그랬는데 가사만 입으면 설법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저기 신도수가 한 500명은 되면 괜찮다고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스님이 우리 절에 신도 30명도 안 돼. 30명이요? 30명도 안 돼. 여기는 인구가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없어요. 사람은 할머니들 다 죽고,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없고, 동생이 가끔 뭐 불천 뭐 천원씩 준다는 그 생활 안 돼. 그쵸 증세도 안 나와 아주. 내 몸도 안 된다다가 거기다가 생활이 안 되지. 사회적으로 불경기에 코로나에 뭐 심각해지니. 아빠 정의단체 다 망한다고.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예, 절대 뭐 종교적인 성향에서 개인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 같아요. 되어 있습니다. 뭐 믿지 말고, 교육도 그래요. 뭐 믿지 말고, 네. 하나님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면서 네. 그 취미생활하고 운동도 했어.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기본적으로는 그 무항산 그 말을 중요시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경제적인 거를 만들어내면서 예? 자기 생활을 즐길 수 있으면 되거든요. 당연하지.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말년에는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자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중요하지. 예,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실은 중요시가 중요한 거다. 예,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도 합니다. 부동산도 그래서 제가 사무실 차려놓고 와이프는 지금. 집사람은 바빠요. 저기 뭐 저보다 훨씬 바빠요. 그러면 중개사 땄어요? 저요? 응. 예, 땄죠. 아, 그러면. 옛날에 그 업무 차원에서 땄거든요. 하려고 땄던 건 아닌데 따놓고 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. 내 개인 사무실 차려놓고 말년에 일할 수 있잖아요. 괜찮습니다. 예, 사람 쓰면 되니까.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제가 팔자도 그렇지만 일단 돈, 경제적인 거. 자기 경제적인 거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. 그러면 자식들한테 손안 빌려도 되잖아요. 남은 거 있으면 자식들 주고 가고.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.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건강. 이제 생각해 보니까. 건강이 첫 번째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건강에 포인트를 두고 산에 등산 열심히 하고 뭐 재밌는 거 하면서 살고 사찰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막 이런 거. 취미가 있어야 돼. 네. 친구가,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. 친구는 보니까 저는 그 취향이 개인적인 취향이 강해요. 그러면, 친구를 사귀구만. 예, 그래서 친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는 뭐 자전거를 타거나 뭐를 해도 미친놈처럼 하기 때문에 예, 남들하고 어울리기 쉽지 않아요. 그럼 혼자 해. 예, 혼자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운동도 뭐 골프 뭐 자전거 제가 해보고 싶은 거다 해보고 살았거든요. 대단한데. 예,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. 그런 거는 제가 기초는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여력 되면 전국에 다니면서 문화답사도 하고 골프장도 다니고 등산도 하고. 뭐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. 행복한 노인데, 그래요? 저는 지금, 저는 취미도 없고 친구가 없어. 저 스님이다 보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,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게다. 정신적, 정서적으로. 와. 우울하다거나, 불매이나 그런 거.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종 있잖아요. 범종. 그러니까 조그마한 게 요만한 절. 요만한 게좀 커요. 두 사람 드려야 되는. 그걸 제가 우연히 그 사찰에 있어서 그걸 보고
그 새로 사러 갔는데 그 이게 큰종그 절에 있다가 서울에 오픈하신 분 있잖아요. 그럼 사서 뭐 하려고? 예? 종 사서 뭐 하려고? 그냥요, 소리가 좋아서. 에이. 그래서 그 갔는데 그분도 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. 그래서 우울증 뭐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. 그렇지. 스님들이 응. 이제 거의 이제 그 연세가 좀 드시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걸리신가 봐요. 오늘 그 맞습니다. 생각을 깊게 생각 안 했거든요. 걸립니다. 근데 스님을 이야기 듣고 보니까 예. 아, 역시 스님도 인간적인 그런 부분은 인간이지, 똑같아. 그러니까 처사님은 밖에서 법률 같은 그런 계통이 있었구나. 네, 법률 쪽에 일을 쭉 했었죠. 대단하네. 법무부하고 이제 금융감독에서 법 만드는 작업들 그럼 뭐 그런 것들을 주로 했었죠. 좀 등산하시고 혼자 편안하게 다니세요. 네. 사람하고 어울리면 스트레스 받아요. 저 그래요. 사람하고 어울리면 스트레스 받아요. 제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친구들 통해서 뭔가, 그러니까 사람들 통해서 뭔가 얻을 수 있으면 모르는데,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귀찮게 하거든. 귀찮게 예. 왜냐면 맨날 아실 때만 모여서 물어보고 막 하지. 그러는데, 부부도 무슨 남남인 뭐 예. 그러네. 그래서 아무튼 스님 좋은 말씀 오늘 듣고 갑니다. 예.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, 여기 오락산도 한번 들리겠습니다. 뭐젤 같은 거뭐 사고 그런 거 듣지 않지 않을까? 설 사지 마요. 알겠습니다. 그건 하나의 예. 그러니까 야, 예. 근데 이제 저는 그 거처 개념으로 제가 살고 싶은 데서 오히려 조그만 집에 흙집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암자 조금 한채 차례 집한채 차례 있잖아요. 암자 아니라고 예. 흙집을 안 지어가 그렇게 흙집. 살아야지 아. 흙집에 살아야지 남의 걸 사기 치서 보고 살면 안 되잖아요 예. 그런 것도 가능하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법선왕성입니다. 오늘은 오락산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, 오락산 등산 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래 흔히 많이 하는 게, 이 수상교에서 보도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, 그러면은 이 충주호를 등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올 때 충주호의 아름다운 광경을 볼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하느니, 보통은 덕주사에서 시작해서 올라가서, 이 보도감으로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길에 멋있는 이 충주호를 계속해서 보면서 오는 코스가 가장 권장되지 않는 상황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단점은 제가 좀 코스가 약간 길죠. 보통 한 9시간 정도 해야 되는 코스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힘든데, 현재 제가 와 있는 신륵사에서 올라와 있는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신륵사에서 올라가는 것은 평이한 코스고, 내려올 때이 보도감을 내려오면서 충주를 보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도감은 이 수상교에서 한참 이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길이 좁기 때문에 이 사륜 구동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승용차 같은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덕주사에서 보도감으로 또는 신륵사에서 이 보도감으로 이렇게 해서 산행을 하시고 마지막 목적지로 이게 지금 보면 색깔이 굉장히 어려운 코스로 됐는데 이게 올라가는데 어렵기 때문에 내려오는 코스로 선택하시면 멋있는 충주호 풍광과 아울러서 등산을 하는 쉬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오락산 등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